공부할 부분은 이권의 파트 5, 그러니까 행정구제 파트를 할 차례예요. 자, 우리 행정구제라고 다음 페이지인가? 전체 체계를 한번 보세요. 페이지 보면 맨 위에 제목이, 그러니까 페이지로 560쪽이에요. 새 2020년판 책으로 560쪽에 맨 위에 고충민원 처리제도라고 제목이 있는데, 일단 그거보다 그 바로 밑에 우리 행정구제제도의 체계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구제라는 건 국가의 행정작용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구제받는 방법, 절차,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제 구제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지.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사전적, 사후적은 어떤 의미야? 국민한테 어떤 조치가 행해지기 이전에 잘못된 조치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방법, 그거를 사전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사후적인 건 국민한테 이미 일단 조치가 행해지고 난 이후에 이게 만약에 법을 어겼다, 타당하지 못하다, 이러면 이제 그거를 잘못된 조치라고 신청을 받는 데에서 그거를 취소하거나 없애주고 또 국민이 입은 피해를 돈으로 물어주고 이런 제도야. 그러니까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 사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지만 사전적 구제제도의 대표적인 예가 행정 절차란 말이야. 그래서 행정 절차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특히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이미 줬던 이익을 침해한다든지 이렇게 불이익 조치를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이런 조치할 예정이라고 사전에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행정 절차의 중심인데, 그게 바로 잘못된 조치 되는 걸 상대방 얘기도 들어보고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할 때보다 잘못된 조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구제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구제는 행정 절차. 근데 행정 절차는 우리가 이미 이제 이권 앞부분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해 나갈 차례는 앞으로 남은 주제는 사후적 구제입니다. 근데 사후 구제도 어떻게 나눴어? 사후 구제 하니까 교재 보니까 손해 전보라는 제도와 행정 쟁송이라는 제도 이렇게 나누죠. 그 손해 전보는 국가의 행정작용, 국가의 작용으로 입은 피해를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가 손해전보야. 그래서 손해 입은 걸 돈으로 물어주는 제도. 응? 손해전보. 그리고 그 아래 있는 행정쟁송은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한 조치 있잖아. 근데 이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세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어떤 법 집행하는 행정조치를 하면 우리가 특성이 있어. 설령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 볼때 이게 법을 위반한 것이 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이건 위법이라고 생각되니까 나는 안 따라도 돼. 못 따라. 이렇게 못하게 돼 있지. 행정기관이 한 조치는 설령 위법이 좀 있다 해도 위법이 아주 심해서 중대하고 명백해서 처음부터 무효다. 무효인 조치다. 이런 경우를 빼고는 어떻게 돼? 일단 국민은 그 권한 가진 기관이 위법 맞다. 없던 일로 취소한다.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거로 통용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은 일단 따라야 되게 돼 있잖아. 그러면 국민은 자기 마음대로 위법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안 따르는 게 아니고, 따르되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서 권한 가진 기관에 이건 위법이니까 취소해서 없애달라. 신청을 해서 취소를 받도록 하고 있잖아. 바로 그점 때문에 이 행정쟁송이란 건 이렇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한 조치에 대해서 국민이 위법이니까 인정하고 취소해달라 이렇게 싸우는 절차. 그래서 위법한 조치를 취소받고 시정받기 위해서 권한가진 간에 신청해서 다투는 절차를 행정쟁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쟁송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후적 구제 두 가지가 결부되겠지. 만약에 위법한 조치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위법한 조치 취소해달라, 시정해서 없애달라 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위법한 조치로 받은 손해 피해 물어달라, 그죠? 돈으로도 구제받고 두 가지가 결부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손해 전보 제도라고 하는 게두 가지로 또 나눠져 있죠. 손해 배상과 손실 보상, 그지?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두냐면 배상과 보상이란 말에다 신경을 쓰자. 이거는 우리 이제 법을 좀 공부하는 사람은 엄밀히 구별해서 쓸줄 알아야 돼요. 배상과 보상은, 그러니까 배상은 가로치고 위법이에요. 위법.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한테 한 조치가 위법하게 행해져서 피해 입은 것. 응? 그러니까 이 배상은 잘못을 한 거야. 가해자 측에서 그 잘못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지? 그게 이제 배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상 문제는 잘못은 없어. 그 법에 따라 다 적법하게 한 조치인데 국민한테 생긴 피해를 물어주는 제도야. 그러니까 손실 보상할 때 보상은 적법,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조치가 적법한 조치. 응? 배상은 위법한 조치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제 오늘 공부에 나갈 순서에 해당이 돼요. 응?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쟁송제도는 또 어떻게 나눴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렇게 부를 말이 있죠.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행정조치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취소해달라. 응? 이거 애초부터 무효였다고 판정해달라. 뭐 이렇게 이제 권한가증인에 신청해서 그 판정을 받는 절차. 그래서 잘못된 조치 없애기 위한 조치거든.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누가 신청을 받아서 판정을 해주는 거냐에 따라서 심판과 소송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응? 그럼 당연히 여러분 행정소송은 누가 판정 내리는 절차겠어? 그러니까 국민은 어디다 신청? 법원에다가. 소송은 법원이 신청을 받아 판정 내리는 게 소송이야.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법원이 신청받아 판정 내리는 절차고. 그럼 그 위에 있는 행정심판은 예를 들면 여기 미추홀 구청장, 응? 구청장이 위법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 구청장의 상급기관이 누구야? 인천에서 구청장의 상급기관 누구야? 인천시장이야. 그러면 하급기관이 한 조치에 대해서 상급기관에다가 이 하급기관이 한 조치 위법이니까 이거 취소해서 없애달라. 이렇게 상급행정기관에다가 신청해서 취소받는 절차. 이런 걸 행정심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판정 내릴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 상급행정기관이 판정하는 절차. 소송은 법원이 판정하는 절차. 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손해배상을 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손해배상 공부하기 전에 지금 맨 위에 제목이 국민의 고충 민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충 느끼는 거 있잖아. 응?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왜 이게 위법하게 허가를 요건을 다 구비했는데도 허가를 안 내주냐?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죠? 뭐 우리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막 응? 뭐 저기는 아파트 단지 이런 데가 아니라 아니 일반 예, 저 도로에 뭐 하수가 막혀서 뭐 응? 그 일대가 막 응?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신청하는 제도가 고충민원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 응? 관련해서 우리 고충민원 처리제도 이거 요 파트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근데 또안할 수도 없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안 나오겠지 하는 대로 어쩌다 나오면 나만 당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돼. 다만 아주 핵심 부분은 아니라서 가끔씩 한 번씩만 보면 되는 거지. 응? 자, 그러면 고충민원 처리제도. 그래서 법 이름 하나 알아두자. 우리 무슨 법이냐? 제1절 개설에 그게 한번 읽어보면 국민들로부터 고충민원을 신청받아 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서 국민의 권리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무슨 법이 만들어져 있대요? 우리나라 두 번째 줄에 지금 법 이름이 길어, 그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응? 요법 이름 밑줄 쳐놓자. 좀 법이 길긴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의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시험과 연관된 일부만 우리가 발췌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국민은 여기다가 뭔가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거, 억울한 일 여기다 신청해 볼수 있는 거야. 응? 자, 그래서 거기 국민권익위원회를 보니까 쌍가를 1번 설치 있죠? 눈으로 읽고 가는 거야. 설치를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로 뭐 하는지가 거기 들어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뭐 할까요? 응? 크게 두 가지 하네? 그죠? 그 밑줄 칠 필요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며 그다음에 부패를 방지하는, 그죠? 부패를 규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네. 자, 그건 읽고 지나가되,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대요? 이거는 중요해. 국민권익위원회, 응? 어디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래서 주체 끝에 보니까,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럼 여기 두 가지 알아야 돼. 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 지금도 뭐 휴대폰으로 딱 쳐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지금 딱 홈페이지 딱 열려. 응? 그럼 막또 이렇게 란이 있겠지. 그러면 자기 뭐가 억울한 일 여기다. 요새는 뭐, 저 청와대 뭐 뭐지? 국민청원 여기다 막 올리잖아. 그죠? 응. 근데 그게 다 이거하고 연관이 다돼 있어요. 응? 응. 자, 그러면 국무총리 소속.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끝말이 둔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 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완전히 의무적인 거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있어. 응? 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둔다. 요 부분 포인트. 자, 우리가 이제 설치 부분에서도 잠깐 봤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에 의하면 이렇게 21가지 업무를 하도록 돼 있네? 이거 외워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까 봤듯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업무를 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1호부터 보니까, 이제 1호는 뭐 그렇다고, 2번부터 보니까 쫙 고충민원 뭐, 이런 거 처리하도록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쭉 보니까 또 부패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돼 있죠? 응? 그리고, 뭐 있냐면은, 19번은 좀 밑줄 쳐줘, 19번. 요거, 이따, 나중에 공부할, 우리 아까 행정심판 얘기 나왔었지? 그거 연관이 있어서, 19번 항목 보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더 줄여 공부하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에서, 중앙행정심판위의 역할을 겸한다 이 말이야, 그죠? 행정심판 업무할 때또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이다. 고충민원 처리하고, 그다음에 뭐해? 부패 방지하고, 그다음에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파악할 수는 있어요. 자. 그 쌍가로 3번 구성 등으로 가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몇 명으로 구성하고 막 이런 건데, 어떤 출제자는 그런 걸 내.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자, 몇 명으로 구성한대요? 응? 동그라미 1번 구성 등이죠? 자, 총 위원장 한 명, 항상 위원장 한 명은 포함해. 자, 15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응? 15명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15명 위원 중에 부위원장이 3명, 상임위원 3명, 포함해서 총 15명, 여기까지. 그래갖고, 두째 줄, 셋째 줄, 이거 보면 부위원장 3명이 세 가지 역할을 나눠 맡아. 그죠? 이건 그냥 읽고 지나가. 뭐뭐 역할 맡아? 부패 방지 하는 부위원장 1명. 응? 그 다음에 고충민원 처리하는 부위원장 1명. 그 다음에 행정심판 업무 수행하는 부위원장 한 명,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앞부분 보자. 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누가 임명한대? 국무총리가 이 사람을 임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 그지?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아까 상임위원이 3명 있다 그랬잖아. 15명 중에. 상임위원은 뭐 하는 사람이야? 다른 일 안 해. 오로지 이, 저기 뭐야, 국민권익위원회 이 업무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상임위원이야. 그러면 나머지 3명이 상임위원이면 15명 중에 12명은 비상임위원이라는 거지. 비상임위원은 뭐야? 원래 본래 업무가 있어, 자기 직무가. 그런데 이제 겸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국민권익위원회 무슨 업무 있을 때는 또, 응? 와서, 그러니까 원래 뭐한 달에 한 번씩이든 정기적으로 회의할 때 오고, 뭐 특별한 일이 생기면 또 회의 열어서 또 그때 오고, 이런 거야, 비상임위원들은. 응? 상임위원은, 그 중심은 상임위원 중심으로 돌아가겠지? 이 사람들은 왼종일 출근해서 이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만 저쪽으로 맡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상임위원이 좀 힘이 더 있겠지, 그지? 어쨌든, 그렇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청을 해서, 응? 위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 다 대통령이 임명하네. 그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15명은 결국은 다 대통령이 임명하네. 그런데 위원장하고, 뭐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임위원 세 사람은 위원장이 먼저 먼저 선정된 다음에 위원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대, 그지? 네,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줄은 그냥 읽고 가자. 어우, 상임위 아닌 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어우,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그쪽에 추천한 사람들도 골고루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임기는 몇 년이래? 3년. 임기는 다 3년으로 하고, 한 번은 연달아 임명할 수 있대. 그죠? 그러면 연달아 임명되면 6년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는 더일 잘해도 더 이상 임명 못 해. 그런데 한번 쉬었다가 다시 임명되는 건 괜찮아. 연달아 임명만 못 하는 거지. 한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한번 1차례 하나요. 그 다음에 4번은 첫째 줄. 여기 회의는 어떻게 결정한대? 몇명 모여야 회의를 열수 있대? 15명 중에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열리고 출석한 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결정 통과된 거야. 그지? 네. 이런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입니다. 응? 첫째 줄 정도. 자, 다음 페이지 가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에 몇개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기구 전국에 몇개 있어? 하나. 그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딱 하나 있는 거야,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은. 근데 지금 우리 페이지 넘어가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있죠?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기구는 어디에 두는 거래? 지방자치단체. 응? 둘째 줄에 있죠? 첫째 줄부터 쭉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 관해서 시민들이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 그걸 처리하고 부패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수 있다. 여기는 끝에가 둘수 있다요. 그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게 돼 있지. 그럼 인천광역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있을까 없을까? 반드시 의무는 아니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안 들어놨을 수도 있고. 그지? 궁금하면 인천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알겠지. 그러면 아니면 인천시 저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뭐가 뜨면 그 홈페이지도 뜨고 이렇게 뜨면 아 인천광역시는 만들어놨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 안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 놓는 거죠. 근데 시민고충처리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임의적으로, 응? 따로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재량을 두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건 없어요. 구성도. 근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임기는 4년이네. 딱 4년이고 한 번만 안 해. 연임할 수 없다고. 응? 그 마지막 줄에 있죠?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마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가
4년이야. 시장, 군수, 뭐, 응? 도지사. 임기하고 딱 맞춰놨네. 그리고 그죠. 한번 되면은 한번 이상은 못하게 해놨네. 아까 국민권익위원회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대신 시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는 살아났네. 국민권익위원회 부분만 주로 되는 편.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 고충민원 처리 절차를 살펴보자. 자, 우선 제2절 고충민원 처리를 보면 고충민원이란 게 뭐냐? 응? 외우지 말고 눈을 읽어봅시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위법 내지 부당한 행위 또는 소극적인 처분. 소극적인 게 해줘야 될걸안 해주는 거잖아요.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해주는 거. 그래서 소극적인 처분, 사실 행위나 부작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막 상수도가 막 파열돼가지고 막 하는데 이거 빨리 조치를 안 한다. 이런 게 이제 해야 될 거는 안 하는 거, 사실 행위를 안 하는 거. 또 뭐야 부작위는 해야 될 의무 있는 조치 안 하는 거 이거지. 다 이런 거 포함하고 하여튼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조치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 때문에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해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고충민원이라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뭐 군인 이런 것도 군인의 고충도 다 포함한다 그랬죠?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러면 고충민원 해결해 달라고 신청.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쳐주세요.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니까 고충민원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제한을 두고 있어요? 안 두고 있죠? 괄호 속에 특히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다 포함해서 누구든지 위에서 말하는 고충민원 해결해 달라고 어디다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있으면 거기다 신청할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누구든지 국내에 거주 외국인을 포함까지 밑줄 쳐주세요. 누구든지 고충민원 해결되려고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그런데 둘째 줄, 셋째 줄 끝에 읽어보면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 여기서 하나의 권익위원회라는 건 이제 이 명칭은 엄밀히 말하면 국민권익위원회,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명칭이 다르지만 편의상 권익위원회라고 다 통칭해서 부르자. 그러면 야,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고 하자. 만들어져 있다고 하자. 그러면 나 똑같은 고충민원 해결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고 인천시에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설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게 포인트야.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해서 고충민원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고충민원 신청할 수 있다. 즉 중복 신청이 허용된다는 거야. 응? 요 부분이 포인트.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거 고충민원 해결하려고 신청하는 자는 자,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면 실명으로 신청해야 돼? 첫째 줄에 이름, 주소 뭐 이런 거 기재해가지고 전자문서를 포함해서 신청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원칙은 실명,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서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끝에 가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슬로도 말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긴 돼 있지.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실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익명이 아닙니다. 그죠? 이름 쓰게 돼 있어요. 이름 말하게 돼 있죠. 쓰거나 실명으로 신청.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무슨 말이겠어요? 본인이 신청 안 해도 대리인 선임해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보면 배우자, 자식, 부모, 직계, 존비서, 형제자매 뭐 등등 해가지고 세 번째 주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대. 대리인을 시켜서 신청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꼭 본인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 선임해서 대리인 신청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쌍거리 1번 접수 가면은 그러면 고충민원 해결해달라고 신청, 그죠? 그러면 고충민원 신청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뭐야?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수를 거부하면 안 된대. 접수를 보류 거부할 수 없고, 그죠?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면 안 된다, 그죠? 이 원칙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2첩 이래가지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구축민원준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그 기관으로 넘겨요. 넘기면 어떻게 될까? 거 기관으로 넘기면 또그 넘겼다고 통보해줘요. 보통 휴대폰 적잖아. 문자로 다 통보해줘. 당신이 신청한 민원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신청할 수도 있거든. 여기다가 뭐냐면 뭐 내가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안 준다. 응? 사장이. 그러니까 이거 억울하다고 여기 기관 찾아갈 필요 없어요. 인터넷으로 다 기재할 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청 접수 끝나지. 그러면 얼마 있으면 아마 그 어느 부서 소관이겠어? 고용노동부. 그지? 그러면 여기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신청해 놓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에게 이제 내려보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연락이 올 거야. 아, 이거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부터 이첩 받았습니다. 응? 나중에 이제 이거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조사해서 처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로 온다고. 그럼 또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한 뒤에 어떻게 됐다고 또 문자로 알려주는 거야. 응? 이런 식으로 되죠. 물론 거기서 구제가 안 되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돼. 그거는 이제 더 정식적인 법적 절차. 최후의 방법은 소송인데 소송 가기 전에 간편한 방법들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보고요. 특별한 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큰 3번 고충민원 조사 하면은 조사 동그라미 1번 읽어봅시다. 뭐라 하세요? 자,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죠? 원칙적으로 고충민원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돼요. 그죠? 다만 박스 안에 세 가지. 그죠? 1호는 뭐야? 제43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또 위에 박스가 있잖아. 즉 8가지 항목 있죠? 8가지 항목은 이 국민권익위원회, 이 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거는 접수를 일단 받았지만 이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하고 이제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응? 그 다음에는 내용이 거짓 내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항. 응?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항. 이런 사항은 접수는 받았지만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죠. 네, 조사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응? 설명해라. 서류나 자료를 제출해라. 출석을 요구하고 의견 진술을 요구하고 특히 사망이면 현장에 나가서 실지 조사도 할수 있어요. 그치? 실지 조사가 현장 조사지 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는 방법. 또 무슨 관련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써서 조사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각하 사유 보죠? 8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권익위원회가. 그 사유 중에 하나가 특히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8번 같은 건 나왔어. 뭐야? 인사. 행정기관 직원이니까 예를 들면 행정기관 직원의 대표적인 게뭐 공무원이지 뭐.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계상, 인사행정상 행위 이런 거는 권익위원회에다가 신청해봐야 거기서는 우리가 조사할 사항이 못 됩니다. 응? 그건 다른 절차를 밟아서 하세요.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거부한 사유다 이거지. 응? 그래서 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은 각하, 즉 거부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그리고 쭉 보니까 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국회나 법원 뭐 이런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수사에 관한 사항, 뭐 응? 등등 이런 것들은 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합의의 권고 밑으로 내려가. 뭐야?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신청받아 조사 중이라든지 또는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합의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다. 응? 뭐? 그리고
조정을 할 수도 있다. 조정. 양쪽에 이제 그 양보 이렇게 이렇게 양보하시오 해가지고 조정안을 제시하고 사인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아내지 직권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읽고 지나가세요. 자, 7항. 7항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7항을 보면 7, 큰 7의 1항을 보자.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신청받아 조사해 본 결과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집행한 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2항,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키워드는 시정 권고하고 의견 표명. 그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제는 아닌데, 이거 뭐 비슷한 얘기들도 있어서. 여러분,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은 남녀 구별해서 뽑아요? 시험에서? 아니지. 그냥 딱 남녀 똑같이 해가지고 성적 기준에서 뽑잖아. 그래요? 근데 경찰 공무원은? 남녀 구별해서 뽑아요. 남자 100명 뽑으면 여자 10명 뽑고 이런 정도야. 응? 그래갖고 남자들끼리 경쟁, 여자들끼리만 경쟁이에요. 응? 근데 이거에 대해서 참 어려운 문제다. 네. 왜 남녀 구분해서 뽑느냐? 응? 똑같이 기회를 주고 그냥 뽑아야지. 그죠? 이게 이제 여성계의 입장일 수도 있어. 어떻게 생각해요? 경찰 공무원 남녀 구분해서 뽑아야 돼? 어떤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남녀 똑같이 지금 일반 행정 공무원처럼 똑같이? 응?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일반 사람들은 어우 막이 여경들이 힘도 약하고 한데 신체도 작고 응? 여경들 많이 뽑아야 뽑으면 범죄자 이게 체포하고 막 이런 거 이거 제대로 할수 있을까? 또 일반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아. 그죠? 아무래도 이제 체력상 남자가 좀더 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지? 응? 그래갖고 이제 전번에도 오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대림동 여경 사건이라고 많이 퍼진 거 있잖아. 영등포 대림동에서 술 먹고 막 난동 피는 사람은 여경이 제대로 제압 못 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영상 전체를 다 보면 그건 아닌데, 응? 근데 그 일부분만 잘라가지고 뭐 여경은 멍하니 가만히 있고 막 이랬다고 이제 왜 여경을 많이 뽑냐. 지금 우리나라 여경을 한 전체 경찰 중에 15%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경 더 많이 뽑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뽑으면 뭐하냐, 응? 범죄자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도 못하면 돼. 경찰은 다, 여자 뽑지 말고 다 남자로만 뽑아야 된다. 이런 또 반대 의견도 있어. 응? 근데 우리 흐름상으로는 다 남녀 똑같이 기회 주는 거야. 주는 쪽으로 가는 거냐, 이 시대 흐름이.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여자한테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체력 기준이나 이런 거 있죠? 체력 기준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다르단 말이야. 남자 100m 달리기 체력 기준, 뭐, 팔굽혀펴기 체력 기준, 이런 거는 여자보다 높아요. 근데 그러면 아예 궁적으로 하자면 어떻게 돼?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은 체력 기준. 왜냐면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데 체력 기준이 뭐, 똑같은 체력 기준 필요하잖아. 그렇게 되면 여자들은 그 체력 기준을 또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어려운 점이 꽤 있어. 어쨌든 내가 알기로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서는 그런 민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왜 남녀 구분해 뽑아가지고 여자는 조금 바뀌어. 여자는 진짜 여경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필기 성적이 남자 경찰은 순경 뽑는데 70점대면 합격하는데 예를 들어 편차는 약간 있으면 여자는 막 80점대 후반이 돼야 돼.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응? 그렇고 그런데 동일하게 기준으로 동일한 이제 100명 뽑는다. 그러면 다 100명 다 오픈해 놓고 여자든 남자든 실력 되는 사람은 다 성적 준대로 합격.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조사해 보고, 경찰 지금 그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냐? 이거면 이런 쪽으로 뽑아라 이렇게 권고, 시정 권고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응? 예전에 이 국민권익위원회만 기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인권위원회라는 기구도 있죠. 경찰 예전에 나이 저 굉장히 적게 저기 했어요. 이 우리 또 행정공무원은 연령 제한 없잖아. 그죠? 55세도 시험 봐서 붙을 수 있잖아. 정년이 60세까지지만 정년되기 전에는 다 응시해서 붙을 수 있어요. 연령 상한을 폐지해 버렸다면 18살부터 볼수 있고 상한은 없어요. 그래서 매년 뭐 50몇 세인데 시험 합격했다 이렇게 기사도 나오고 하지. 근데 경찰은 제한을 둡니다. 40살까지만. 이것도 원래 그 인권위원회인 거에서 권고인 거예요. 왜 제한을 두냐? 연령 제한 풀어라. 응? 아니 체력이 똑같이 체력 시험 통과하면 되지. 왜뭐 나이만 가지고 체력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응? 40세라도 20대 못지않은 청년 체력을 통과하면 되는 거지. 왜? 응? 그래가지고 연령 갖고 획일적으로 자르는 건 잘못된 거 권고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또 그렇다고 연령을 다 무조건 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연령을 좀 40세까지로 예전엔 스물 몇 살까지로 잘랐거든. 근데 이제 40세까지로 좀 늘렸는데 네.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지금은 시행이 되고는 있어요. 응? 근데 하여튼 그런 거야.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시정 권고만 할수 있어. 시정 권고. 응? 그리고 여덟 번째 가면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돼? 권익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권고를 하려면 뭘 먼저 하래? 그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래. 응? 둘째 줄 끝에 보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응? 자, 그 다음에 10번 항목으로 들어가시죠. 10번 항목. 자, 그럼 권익위원회에서 행정기관장에게 시정 권고를 했어. 시정 권고라면 따라야 돼, 안 따라도 돼. 이 동그라미 1번 봐. 시정 권고를 받거나 의견 표명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장은 존중하래. 이거 보면 존중하여야 하며 시정 권고 내지 의견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그 시정 권고 받은 데 따른 처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된다. 요 1항 중요해요. 응? 특히 두 번째 줄에 시정 권고 받으면 시정 권고 받은 대로 시정 권고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했다. 처리 결과를 30일 안에 통지해야 하게 돼 있죠. 권익위원회. 근데 이 1항만 잘 보면 1항만 언뜻 보면 그러면 권익위원회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장은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래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바로 밑에 2항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시정 권고받은 행정기관장이 권고받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 말이 들어있어요.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왜 이행하지 않는지, 시정 권고받은 내용을 왜 이행하지 않는지 이유를 권익위원회 문서로 통보해야 된다. 아, 2항까지 묶어보면, 자, 1항. 권익위원회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고받은 내용을 존중하라고는 돼 있어. 존중하되, 처리 결과를 30일 내 권익위원회에 통보해주라. 그런데 2항까지 보니까 안 따를 수 있다는 거야. 시정 권고받은 내용을 안 따를 수 있고, 안 따를 때는 왜못 따르는지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하래.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구나. 다만 안 따를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권고받은 내용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권익위원회 문서로 통보해주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러면 생각해보자. 권익위원회는 무슨 권한은 없냐면 직접 시정 공고를 안 따른다고 직접 시정 조치할 권한은 없어요. 응? 직접 시정 조치 권한은 이거는 없어요. 권익위원회는. 권익위원회는 뭐만 하는 거야? 시정 권고만 내리는 거야. 안 그래요? 근데 권고받은 내용을 못 따른대. 못 따르겠다고 문서가 통보로 왔어. 이런 이유 때문에 시정 권고받은 내용을 못 따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경찰 공무원 뭐 나이가 50이 돼도 시험 봐서 바로 순경 될 수 있도록 체형만 된다면 그렇게 다 열어라. 왜 40세까지로 제한했느냐 하고 이제 권익위원회 시정 공고 내릴 수도 있잖아. 그 경찰청장이 아 그래도 이게 40 이후에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아 그 따를 수 없겠습니다. 응? 기존대로 40세로 가서 그럼 이유를 통보하는 거지 그냥. 응? 그렇다고 해서 권익위원회 직접 연령 상한 그 정해놓은 걸 폐지시키는 조치는 할 수 없는 거지. 시정 권고만 할 수 있지 직접 시정 조치할 권한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권익위원회 같은 기관을 일명 뭐라고 부르냐? 이빨 빠진 개. 응, 별칭이 그거야. 이빨 빠진 개는 뭐야? 물질 못해. 짖기만 해. 왕왕왕왕. 짖기만 하고 물지는 못하는 개. 응? 비유되는 거야. 응? 이게 행정학을 선택감으로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학에서 공부하는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옴부츠만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와. 옴부츠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웨덴에서 비롯된 제도인데 이렇게 억울한 일 이게 이제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하면 그걸 조사해 가지고 시정해 주는 역할하는 그 스웨덴형은 이제 국회에서 응? 임명하는 조사 감독관이야. 응? 그런 게 스웨덴형의 옴부츠만인데 우리나라는 이 권익위원회가 그런 옴부츠만 역할을 하기는 해. 하긴 했는데 예, 어쨌든 스웨덴형인데 우리는 직접 시정 조치권은 없어. 그래서 다 비유가 그렇게 얘기됩니다. 짓기만 하고 물지 못하는 개, 발 빠진 개로 이제 비유가 될 뿐이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니까 감사 의뢰. 고충민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신청받아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말하면 공무원이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감사원에다가 고발. 응? 그러니까 권익위원회는 감사원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체는 해당 지방자단체, 해당 공무원을 감사하라고, 응?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권익위원회는 매년 이제 국민한테 자기네들이 고충민원을 신청받아서 조사한 결과 이렇게 이렇게 됐고, 처리했고, 또 그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이렇게 이렇게 시정 권고를 했으며, 시정 공고를 이렇게 했는데 그 기관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따를 수 없습니다 했다 뭐 이런 거를 다 국민에게 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권익위원회가 직접 시정 조치는 못하는 대신에 국민에게 첫째 주 보니까 권익위원회는 이렇게 이런 시정 공고를 내렸다. 응? 또 이 관계 기관장의 의견 표명 이렇게 했었다. 그런데 관계행정위원이 거기에 따랐다. 따라서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그거 왜 뭐 공고 내용을 안 이행을 안 했다면 왜 못한다고 했는지 통보한 이유 그런 걸 국민한테 알리는 거야. 응? 그래서 국민한테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13번 항목에 국민 감사 청구라고 있지? 그거 저 시상머리에 나이 알아두세요. 자, 19살 그러니까 19세 이상의 국민 누구나 19세 이상 그러면 이제 첫째죠. 공공기관이 행한 사무 처리가 법 위반 내지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숫자 이상 여기 300명 이상입니다. 응? 300명 이상의 연서 셋째 줄에 연서 있지. 연서가 뭐 줄임말이야? 연대 서명. 응?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막 부패 뭐 이런 걸 보통 국민이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시민들 300명 서명 이거 이제 그 저 감사원에다가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셋째 줄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르는 거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 구청에서 뭔가 이렇게 응? 뭐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를 발견했다든지 응? 또는 부정부패 행위를 발견했다. 그러면 300명 이상이 연대 서명을 받아서 즉 주민들 응? 300명 이상 서명 받아갖고 감사원에다가 감사 버려달라 감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뭐나 그 정도 이걸 국민 감사 청구권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그 정도 하세요. 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뭐 외울 건 아니다. 그죠?
감사 청구할 때도 뭐 해야 돼? 실명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끝에 보면 청구인의 인적 사항과 취지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 이름 쓴 문서로 해야 된대. 그죠? 감사죠. 안 그러면 익명으로만 하게 해놓으면 누구를 막 모함하거나 막 그럴 수도 있잖아.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응? 괜히 모함하는 문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 있게 실명으로 하도록 해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다뤄봤어요. 이게 오늘의 주된 테마는 아니고 오늘 주된 테마는 뭐야?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거의 매 시험에 20문제에 한 문제가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 아, 빠지는 적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물론 극히 빠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매 시험에 손해배상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손해전보라고 해서 손해배상, 손실보상 둘이 있는데 보통은 손해배상 한 문제, 손실보상 한 문제가 이렇게 이제 균형을 이루어 나누지만 어떤 때는 손해배상만 두 문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손실보상보다는 손해배상이 훨씬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응? 네. 자, 그러면 손해배상 들어갈 때, 아, 요새 일단 끊고 응?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손해배상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응?